안녕하세요. 예림이 왔구나, 예림이. 아니, 뭐 이렇게 불안해더라고 그래. 비트가 이렇게 올랐다가 좀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지. 조금만 저기 움직이면은 그냥, 아유, 안절부절을 못해가지고. 잠시만요. 선이 왜또 이렇게 꼬였냐. 선은 이렇게 냅두면은 선이 꼬이는 법칙이 있나 봐. 그냥 알아서 꼬여. 어허, 이거 봐라. 아, 됐다, 됐다, 됐다. 뭐가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낮에도 방송을 또 키게 만드냐고. 아, 피곤하네, 진짜. 자, 소리 잘 들리죠? 자, 사운드 문제 없죠? 네, 반가, 반가. 아, 코뿔소. 아, 코뿔소가 어저께 별명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냐? 그치, 코뿔소가 어저께 지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코뿔소 좀 기다려. 뭐, 지금 뭐, 테더가 어쩌네, 뭐 이러면서 시장이 이제 불안감을 조정하고 있는데. 사운드는 맨날 똑같아. 지금 순서대로 그냥 트는 거야. 즐겨찾게 해놓은 거. 이미 내가 얘기했잖아. 선반영 다 끝난 거지. 뭐, 그 정도면 뭐. 만약에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면. 그것도 좀 있으면 또 그런 기사 나올 거야.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테더가 신규 발행되었다. 또 이런 기사 나오면, 비트 또 올라. 헤더는, 아, 이렇게 기사가 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이렇게 쫄아가지고 말이야. 비트코인 한번 볼까? 비트코인 이거 4시간 봉 그려놓은 거. 지금 빨간색 구간 안에서 일단 있는데, 검은색 선을 지금 약간 이탈했잖아. 그러면 다시 이탈했다가 다시 또 올라갈 거야. 근데 옆으로 왜 자꾸 이제 기냐 하면은, 이평선이 이제 옆으로 기어줘야지.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밑에 있던, 깔려있던 선들이 따라 올라온다니까? 그러니까 조정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다 그랬잖아. 지금은 사실은 조정이, 가격 조정이 먼저 왔고, 나는 눌림이라고 사실 보는데, 이 정도는. 기간 조정이 지금 좀 들어가는 거지. 왜? 가격을 일단 내려가지고 밑에 있는 이평선들이 올라올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줬는데, 이제 그 이평선들이 아직 다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친구 셋이 같이 가는 거야, 어디를. 어디를. 나 소리. 같이 가는데, 나만 이제 막 달리고 있어. 근데 친구 두 놈이 아직 못 따라와. 그럼 어떻게? 친구 두 놈이 못 따라오는데 걔가 갑자기 뭐 나처럼 달리기를 잘할 수가 없으니까, 응? 같이 가자, 얘들아. 그래서 얘가 지금 옆으로 천천히 있으면서 기다려주는 거야. 밑에 친구들이 같이 이제 따라올 수 있게. 그래야지 이제 밑에 친구들이 올라오면 이제 같이 또 손잡고 또갈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무 이제 일희일비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잡으라고 한 종목들은 현재가에서 30%에서 50% 잡고, 내가 밑으로 마이너스 15%까지 깔으라 그랬잖아. 비트가 한 번씩 출렁이니까. 그럼 뭐야, 며칠 전에 얘기한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어? 현재가에서 한 30%에서 50% 잡고 밑으로 깔아놨으면 그냥 수익이잖아, 무조건. 그걸 지키라고.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쫄아가지고 다들. 한지간봉으로 보면은 약간 이제 지금 처진 모양이 나오겠지,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한지관봉을 이탈한 걸 가지고 이제 이게 완전히 이탈했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면 금방 또 회복할 수 있는데 4천선이 깨진 것도 아니고 4,100만원 그리고 뭐 지금 봐봐 다른 게 뭐 떡락해. 그리고 모스코인 있잖아. 내가 모스코인 뭐라 그랬어 어저께. 모스코인 정리하라 그랬잖아. 오늘 모스코인 꼴등이라고. 어제 모스코인 정리하라고 오늘 꼴등이라고. 모스 물린 사람 있나? 모스 물린 사람 있으면 반성해야 돼. 그 수익권이었는데 따라붙어가지고 내 따라붙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모스 말고 뭐 종목이 업비트에 108개인가 있는데 뭐 모스만 사야 돼? 자, 이럴 때 있잖아. 내 종목을 좀 잡아주면서 할게. 픽셀 잡아, 픽셀. 어? 픽셀 내가 잡으라고 했잖아. 얘는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데, 좀 있으면 얘 펌핑 나와. 지금 이런 자리면. 옆으로 지금 횡보를 오래 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지를 못한다고, 사람이.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어? 이제 좀 있으면 올라갈 건데 이런 거 잡아놓고 기다려야지. 그 대신에 이제 몰빵을 하지 말고 어? 기다리면 오를 텐데. 이거 모스를 왜 31.8에 사냐 이 씨방새야. 내가 언제 31.8에 사라고 그랬어? 어? 모스 내가 보통 20.5원 기다리는데 저번에 뭐라 그랬어? 기다리지만 이번에 20.5까지 안 오니까 22원에 잡자고 했잖아. 기억난다 손?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이렇게. 그래서 모스코인 내가 이번에는 20.5원까지 안 올 것 같으니까 22원, 22.5원에 그냥 들어가도 되겠다고 했잖아. 기다리다 그렇게 다 잡아주는구만. 울른 것만 쫓아가지 말고 지금 잡을 거 많아. 아하 토큰도 잡아. 아하 토큰 픽셀 아하 토큰 이거 얘네들 이제 펌핑 나오면 같이 나올 애들이야 거의. STP도 잡으라고. STP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야 분할 매수 하라고 했잖아. 분할 매수. 어? 그러면은 지금 까라는 거 매수 될 거 아니야.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이게 또 코린이들이 쫄아가지고 매수가 되면 좋은 건데 이거 매수 까른 거를 또 뭐라 그래 취소를 해요. 쫄지 말고 다 받으라고. 왜? 이거 안 받고 이제 좀 이따 비트 올라가면 또 한 5% 10%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오른 가격에 사야 되잖아. 왜 이걸 반복을 하냐고. 내가 풀매하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래. 많이 사도 50% 사고 매수하고 밑으로 마이너스 15%까지 깔으라고. 이러면 어떻게 돼? STP를 샀으면 20.3원보다는 평당가가 낮아지면 낮아졌지 올라가지 않는다고 씨방새야. 아 씨봉이도 진짜 말 더럽게 안 들어서 먹네 진짜.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먹는 거야? 어? 그 제발 현재가에 어? 풀매수 하지 말라고. 아 말 진짜 더럽게 안 들어서 먹어.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비트 출렁일 때 매수되고 그럼 다시 이제 비트 올라가면 무조건 수익이야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 안 듣는 것들을. 응? 어디 모아서 때릴 수도 없고 말이야. 아 진짜 어제 밑으로 깔아놓은 거 3개 매수되었습니다. 그래 너 라코 너 오늘 매니저 한번 해라. 기분이다.
그 라코더는 진짜 내가 보니까 코인을 너는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 근데 그냥 강퇴시키려다가 내가 왜 받아줬냐면 네가 보니까 이제 시드가 좀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그거 날리는 거 순식간이다. 엇박자 몇 번 나면은 네 거 시드 그거 있잖아 그냥 한 1억 그냥 날라가. 그래갖고 내가 너 어?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내가 어? 한 거니까 내 말대로만 하고 너는 그 네가 시드 갖고 있는 거 네 맘대로 이거 1,000,000원 다 까먹어도 좋으니까 네가 갖고 있는 중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 1,000,000원 갖고 네 꼴리는 대로 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네가 1,000,000원 까먹어도 나머지는 다 복구시켜줄 수 있으니까 날려도 1,000,000원만 날리라고. 네가 뭐 단타를 치든 뭐 뻘짓을 하든 다 좋으니까 딱 네 1,000,000원만 갖고 해. 너는 네 꼴리는 대로 할 거는 나머지는 내 생각대로 해라고. 그러면 무조건 수익 나. 지금 물린 것 때문에 픽셀 못 잡으니 근질근질. 그러니까 시드를 내가 항상 남겨놓으라고 하잖아요. 응?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러면 시드 남겨놨으면 어? 지금같이 좀 밀려도 다 어? 불안하지도 않고 평단도 낮아지고 좋잖아. 왜냐하면 지금 같은 이제 장세가 뭐냐면은 내가 요번에는 순환매가 나오는데 약간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렇게 비트가 출렁여 줘야지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지. 계속 비트가 막 오르기만 하냐. 그리고 비트가 지금 크게 문제된 것도 아니고 위치가 애매한 것들이 지금 동시에 좀 내리고 있는 거야. 내리고 있는 거고 김프가 얼마나 되나 볼까? 지금 이제 역포로 방어하잖아. 봐. 봐봐. 내가 지금 김프 역포의 관계를 어저께 설명해 줬잖아. 업비트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수비 라인을 내렸어. 왜? 약간 이제 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업비트 알트들이 조금 빠진 게 어? 뭐야 지금 역포잖아. 역포 계산해볼까 또? 어저께 했던 거? 자 요거는 이제 코인베이스 상장 리스트니까 한번 보고 최근에 코인베이스에 있는 것들이 좀 잘 가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알트가 코인베이스 발 랠리가 나오는 게 이제 뭐야 그 지금 폴카닷하고 그 루프링이 좀 먼저 올랐고 이게 그때 내가 그 뭐야 코인베이스 상장 코인을 보여줬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있다고. 그게 얘네들이 또 이제 주도해서 장세들이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보자. 설명자료 1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내가 어저께 이제 D드라이브로 다 옮겨놨거든요. 이제 D드라이브가 이제 많으니까 용량이. 자 어저께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이제 5번이 되는 거지. 5번. 자 5번을 여기다 붙여봅시다. 비트가 지금 이 범위 박스권 범위 내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야. 41889 그 다음 이제 아이고 41889 공을 하나 더 쳐야지. 그 다음에 업비트가 42469 42469 자 이제 뭐야 프리미엄이 어떻게 됐어? 역풀가 됐다고. 역풀 어? 이게 좋은 거야. 역풀가 되면 방어를 하고 있는데 1.4%
갭만큼 쉽게 얘기해서 업비트가 지금 가격을 내려버렸잖아. 그럼 업비트는 지금 수비하겠다는 거야. 수비를 그러니까 뭐 미터로 표현한 건데 하여튼 내렸다. 아래로. 업비트가 수비라인을 왜 내리겠어? 약간 이제 리스크 관리하는 거지, 신애들이. 자, 이걸 이제 카톡방에다 이렇게 쫙. 지금 방송을 이제 못 듣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직장인들은. 나도 지금 사실 키면 안 되는데 하도 징징대니까 지금 어? 점심시간 약간 해서 한 거고 좀 이따 나도 하고 이제 점심도 먹어야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상태만 보면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1.4% 포인트인데 업비트가 수비 라인을 배로 잠시 내렸다.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4시간 봉이 1시에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4시간 봉 안에는 1시간 봉이 4개가 들은 거잖아. 그럼 뭐야? 한 5시까지는 약간 옆으로 좀 기다가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말라고. 이렇게 잠깐 내려온 거 있잖아. 얘도 지금 봐봐. 지금 꼬리 달고 바로 올라가잖아. 꼬리 달고 봐봐. 자, 여기 꼬리 달았죠, 그죠? 요게 이제 약지지선이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약지지선. 이거 이제 약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거든? 요거 이제 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 약지지선이니까. 이거를, 뭐 이걸로 한다고 치자. 요게 이제 지지하고 올라간다고 다시. 이렇게. 근데 이제 한 시간 봉이니까 뭐 약간 여기 한 중간 정도까지 좀 내렸다가 어? 다시 이제 이렇게 좀 지 원래 갈 길 이렇게 찾아가는 쪽으로 응? 이렇게 올라가겠지. 쫄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뭐 비판론자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걔네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야. 그냥 뭐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음악이 또 왜 안 나와? 이게 좀 텀이 있냐? 또 안 나오냐 하면 또 나와. 신기해. 뭐야, 클릭을 잘못했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비관론자들이 비트를 샀겠어? 비관론자들인데 비트를 안 샀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비관론자들은 배가 아픈 거야. 왜? 비관론자가 비트코인을 샀겠어? 그 옛날에 그 우리 이소우화 중에 심포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심포도 이야기. 그 여우 나오고. 그 뭐야? 포도가 위에 달려 있는데 포도를 지가 못 먹잖아.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포도가 말을 한 게 아니라 참 여우가 뭐라고 말을 해. 어? 저 포도는 분명히 신맛이 많이 나는 맛없는 포도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여우가. 왜? 자기는 못 먹으니까 배가 아프잖아. 근데 그 포도가 맛이 있는지 없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먹어봐야 알지. 그리고 포도가 정상적이면 뭐 맛이 뭐 없진 않겠지. 햇빛을, 포도가 중요한 건 뭐야.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도 포도 농사를 짓는 게 저 아랫지방이 많고, 참고로 이제 포도는 제가 좀 아는 게 우리 그 외갓집이 이제 과수원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갖고 제가 초중고등학교 때는 내려가가지고 그 뭐야 이렇게 포도 농사도 좀 도와드리고 막 했거든.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오면은 온몸이 새카맣게 타.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뭐 투머치 인포메이션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 기억이 나는데 웃기다. 6학년 때 경운기를 이제 몰았거든. 경운기를 몰았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옛날 경운기는 있잖아. 그거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되는 집이 거의 없었고 그거는 이제 별도의 장치를 또 돈 주고 달아야 되니까 그 옆에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벙 이렇게 내가 약간 그 말로 표현해드리면 리듬이 야, 사진 좀? 옛날 사진이 있겠냐 지금 씨. 그리고 난 참고로 사진 옛날에 안 봐. 그 뭐냐 이렇게 경운기 키는 꼽혀 있어. 왜냐하면 시골에 누가 경운기 훔쳐가냐. 그러니까 키 대충 꼽혀 있으니까 내가 경운기 이렇게 봉, 봉, 봉. 이거 리듬이 있어. 리듬. 그거 돌릴 때 잘 봐봐.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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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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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봥 하다가 타다다다다닥 하면서 시동이 걸린단 말이야.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돌릴 때 가속을 해가지고 그 돌려본 사람은 알 거야. 가속을 돌릴 때 처음에는 이렇게 잘 안 도니까 봉, 봉봉 하다 나중에 봉봉봉봉 할 정도로 빨리 돌리다가 그 다음에 그 돌리는 그 손잡이 있잖아. 그걸 안 빼면 내 손모가지가 날아가. 내 손모가지가 부러진다고 잘못하면 그 끼어서 이렇게 돌리는 손잡이가 있는데 그거를 잽싸게 나중에 봉봉 탈탈탈 하면서 시동 걸릴 때 잽싸게 탁 빼줘야 된다고. 안 그러면 내 손모가지가 날아간다고. 그 시동을 걸었어. 근데 이게 경운기가 약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면 키가 안 크니까 어? 이게 좀 이렇게 위험하거든 사실. 근데 내가 그걸 이제 몰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이게 내가 힘이 없다 그랬잖아. 제어가 안 된 거야 제어가. 그래서 그 옆집 담벼락을 부숴버렸어요. 옆집 담벼락을 그냥 이제 무너뜨렸지. 왜냐면 그 담벼락이 뭘로 되어있냐면 그 벽돌 말고 그 뭐야 우리 그 약간 회색으로 된 그 이렇게 네모난 그 벽돌 말고 그 큰 거 있잖아. 그걸 뭐라고 불러. 가운데 구멍 뻥 뚫린 거 있잖아. 그걸로 착착 이렇게 쌓아서 뎅갈 벽돌인가 하여튼 그 아이패드 만한 거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쌓는 거 그게 되게 약하단 말이야. 왜냐면 시멘트만 살짝 발라가지고 해놓은 거잖아 담벼락이. 그러니까 뭐야 경운기로 그냥 툭 받으니까 어떻게 돼? 내 경운기는 이제 밑으로 이제 3분의 1 지점 정도를 질렀고 위에 3분의 2 정도 있던 벽돌 같은 거 블럭이 어? 블럭이 나한테 쏟아진 거지. 그리고 경운기는 이제 대충 멈췄지 이제.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 그러고 나서 있잖아 혼을 많이 낼 줄 알았거든. 근데 혼을 안 내고 이제 어디 안 다쳤다고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냐면 나도 이제 시골 내려가면 그 동네 분들 주기적으로 내려가니까 아 옛날 시골 얘기를 해야 되겠네. 옛날 시골 내려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일단 동네를 한 바퀴 돌아. 그 동네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0집 정도 되거든 그 가구 수가. 그러면 일단 내려가면 인사를 해야 돼 어른들한테. 인사를. 왜냐면 우리 이제 삼촌이 이제 저를 이제 같이 데리고 가서 한 바퀴 돌아요 일단.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이름도 다 알고 그 서른 군데 집을 돌잖아. 그러면 일단 한 바퀴 돌면 배가 불러. 왜냐면 시골이니까 어때요 가면은 뭐 이것저것 과일도 주시고 막 조금씩 준단 말이야. 뭐 떡도 주고 이러면 한 바퀴 돌면 그 마트에서 이렇게 시식하는 것처럼 덕담도 듣고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 그럼 첫날은 인사하고 끝나. 첫날은 인사하는데 그냥 소비야. 인사하고 끝나. 마무리. 그리고 내가 내려가면 이제 보통 1주에서 한 2주 정도 있다 올라오거든. 근데 내가 중학생이고 좀 커졌을 때는 혼자 기차 타고 내려갔어. 아, 왜냐면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좀 간이 커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버스 타고 다녔거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냥 버스 혼자 타고 다니고 3학년 때부터는 지하철 이제 혼자 타거나 애들 데리고. 아 왜냐면 내가 이제 그 어릴 때도 사실은 동네 이제 뭐 골목대장 그런 거여가지고
그랬거든.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우리 동네 나보다 큰 형이 있었어 분명히. 근데 그 형이 대장을 해야 되는데 그 형이 성격이 대장을 할 성격이 아니야. 그래갖고 나 대장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나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했지. 근데 그 형님이 이제 그 독수리 오영제로 치면 그 독수리 오영제 있잖아. 오영제 그 부엉이 같은 형이었거든. 덩치도 좀 있고 근데 되게 착해. 그 형 이름이 나 지금 기억나는데 뭐 방송에서 얘기할 순 없고 그 형 보고 싶네. 그 형 그냥 내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따라 해주고 그 내 보디가드 같은 걸 해주는 거야. 그냥 나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뭐야 그 형이 있으니까 같이 내가 어디 다니고 해도 겁이 안 나는 거지. 솔브케어를 왜 110여러 원에 들어가냐. 내가 102원에 얘기했는데 솔브케어 하여튼 얘기할 때 안 사고 씨뱅이들 얘기하고 나서 이제 아 이게 오르나 안 오르나 이렇게 지켜보다가 좀 오르면 이제 그때 사요. 어? 니네 수준에 무슨 돌파 매매를 하냐. 그런 거는 이제 중수 이상이 하는 거야. 그냥 초보는 무조건 밑에서 잡아야 돼. 내가 그걸 해주잖아. 아 씨뱅이들 말도 더럽게 안 들어 처먹어. 하여튼 씨뱅이들 그러니까 102원에 잡았으면 지금 좀 밀리고 해도 있잖아. 그러니까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 스카이 캐슬인가 거기 대사 나오잖아. 그 김서영이 쏘리 김서영인가. 아 또 2% 갖고 또 좋아한다 또 저거. 아유 씨 저 라코 저거. 야 라코 20층이 아니고 라코 20층 2절 내가 버렸어. 라코 22층 어? 2절 내가 버렸지. 대기라 그랬나? 6절 대기 그렇지. 이렇게 하라 했잖아. 하여튼 말도 더럽게 안 틀어 처먹어. 하여튼 뭐 라코 20층에 물린 게 뭐 동네 자랑이네 씨방새야. 그래 익절 대기라 그랬잖아. 근데 네가 40층 대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가 글러 처먹은 거야 씨방새야. 20층에 물린 주제에 씨뭐 40층까지 욕심을 내고 자빠졌어. 그거 우리 방에서 55,000원에 추천 나갔고 그 다음에 68,000원에 나간 거야 씨봉아. 어? 라이트코인 아우 진짜 씨. 그때 근데 우리 방에서 어땠는 줄 알아? 내가 라이트코인 55,000원에 사라 그러니까 산 사람이 몇 명 없었어. 어? 그때 사놓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냐. 내가 뭐라 했어 그때? 내가 살 때 뭐라 했어? 비트코인이 어? 디지털 금 라이트코인이 디지털 은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뭐라 했어? 라이트코인은 어? 비트코인에서 나온 거야. 비트 코인하고 코드도 거의 똑같을 거야.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코인이지. 코인이 라이트코인이야. 그러니까 즉 가격대는 다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거를?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려고 그러면 아 이게 딱히 표현할 건 없는데 어 이렇게 표현할게. 내 사진을 내가 카톡방에 올려줄게. 적절한 예가 있다. 아, 아 씨봉이들 진짜. 씨. 내가 또 비유 하나는 내가 좀 잘하는 편인데 왜 그런지 알아? 비유도 있잖아. 이게 머리가 돌아가야지 되는 거지. 머리 안 돌아가면 비유도 이상한 것 같다 막 붙인다 그냥 대충. 그러면 안 돼. 그 내가 동영상으로 올려줄게. 내 키보드가 이게 나도 몰랐는데 기능이 있더라고. 이게 키보드가 불 들어오는 기능이 다양하게 있어. 자, 그게 동영상으로 제대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에휴 굳이 동영상은 필요 없긴 한데 사실 재미지 뭐. 잠깐만 이게
자, 내가 한 10초만 찍어가지고 이제 보여줄게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펑션 키 누르고 인서트 키를 누르니까 효과가 한 10가지인가 있대. 아, 근데 이것도 올려주면은 저기겠구나. 이게 방송을 또 못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여튼 이 키보드가 괜찮아. 소리가 좀 나가지고 내가 지금 방송에서 바꿀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해갖고 아직 안 바꾸고 있어. 어차피 뭐 돈 들어가니까 또. 쌤 지금 들어갑니까? 뭘 들어가? 뭘 들어간다고? 뺑뺑이, 뺑뺑이 뭘 들어가는데 지금? 아직 입금이 안 됐냐고? 윈도우 키랑 뭐 누른 것도 있고 녹화되는 거? 아, 비코? 비코는 지금 들어가도 먹을 수 있는데 비코는 지금 비코 들어가는 것보다 다른 거 들어가는 게 손익비가 좋지. 그리고 플레이덱 같은 경우도 내가 엊그제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내가 되게 싫어하는 코인이라고. 근데 플레이덱 같은 경우가 약간 조심해야 돼. 왜냐면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렸다가 다시 꼬라박을 수도 있어. 지금은 좀 봐야 돼. 근데 얘가 지금 여기를 지지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쨌든 여기 지지라인이 있거든. 자, 그러니까 플레이덱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한번 말아 올릴 수가 있어. 어디까지? 168원까지는 올릴 수가 있어, 얘는. 그럼 플레이덱을 지금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돼? 144원에 시장가로 다 질러야 되네, 씨방새들아? 어떻게 해야 돼? 어? 144원에. 도토리. 도토리 축하. 도토리 축하. 야, 씨방새야, 그러면 수익이 났다고 자랑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조용히 혼자 입 싹 닦고 있는 거야? 씨방새들 내가 지켜본다, 지금 며칠 동안. 어? 하여튼 수익 났는데 혼자만 이렇게, 어? 그러면 안 돼.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그런 애들은 다 그 돈 다 날리게 돼 있어. 자. 내가 아까 스타벅스 이거 금색 보여줬잖아. 뭐랑 똑같냐면, 자. 비트코인이 저 스타벅스 저 초콜릿이거든. 초콜릿 금색 이거라면 라이트코인은 스타벅스 초콜릿 은색이야. 그냥 이런 관계야. 뭐야 폴라베어 수익권 가기 전에 꼬꾸라져 버렸어요. 세상에 갑자기 저주 내리셨다. 내가 얘기했지, 니네들. 뭘 어디서 사, 스타벅스에 가면 있지, 씨방아. 스타벅스께. 아, 씨봉이들, 진짜. 야, 너네들 내가 얘기하잖아. 내가 얘기했지. 어? 혼자 먹고, 어? 어? 입 싹 닦으면, 어? 피똥 싼다. 내가 다 보고 있거든? 혼자 먹고 있잖아. 입 싹 닦아봐. 피똥 싸게 돼 있어. 왜? 지시력으로 먹은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야! 이거 사령관이 얘기해서 사실 먹은 건데, 어? 자기 실력으로 먹은 걸로 착각을 해요, 착각을. 그리고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행동을 얘기해줄까? 단독 군장을 챙겨. 자기 혼자. 어? 자기 혼자 단독 군장을 챙겨요. 챙겨서, 사령관이, 추천 안 한 거 몰래 어? 단독 작전 하다가 결국 1대1로 요청 온다. 어? 단독 군장 챙겨서 혼자 뻘짓거리 하다가 사막을 막 누비다가 전장을 누비다가 물려요. 그리고 1대1로 요청이 와. 어?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주잖아. 그래서 또 탈출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또 고맙다고 그러고 뭐 이러는 거지. 그러면 안 돼. 내가 얘기했잖아. 요번 전략은 10개 종목 잡고 그냥 진득하게 기다리라고 했잖아. 왜냐면 요번 순환매가 약간 내가 예상했다시피 좀 방망이 짧게 잡으라고. 잠깐만 있어봐. 내가 야구 방망이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이 씨방이들 야구 방망이로 좀 구타를 좀 해줘야지. 그러면 안 돼. 아 나 진짜 씨.
너희들은 방망이가 매가 약이야. 내가 있잖아. 어? 말로만 해갖고는 진짜 다리몽둥이를 딱 분질러버려야지. 아유, 시방새들 진짜. 아, 시방새들 내 방, 야구방망이 들고 나오게 만드냐. 오한마가 없어가지고 내 대신 들고 왔다. 아, 시뱅이들. 이걸로 한, 나한테 한 10대씩은 맞아야 되는데. 근데 나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지만 선생님들이 감사한 거야. 왜냐면 그거 때리는 선생님들은 팔 아작나. 근데 이제 물론 감정을 섞어서 하는 좀 이상한 선생님들 좀 제외하고는, 어? 얘들 진짜 이거. 이거 진짜 미국 켄터키에서, 어? 루이스빌 갖고 진짜 이거 내가 그때 15만원인가 얼마 주고 해온 건데, 어? 일종의 이제 그 인생을 사는데 부적 같은 거지. 그쵸? 내가 평생에 그 루이스빌에 몇 번이나 가보겠어. 한번 가면 끝이야. 다음에 또 가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 갔을 때는 한번 또 해와야지 또 남자가. 어? 이 방망이는 내가 야구 잠깐 할 때도 쓰지도 않았어. 왜냐면 이게 실제 야구선수들 쓰는 거라 무겁고 이걸로 내가 쳤다가는 스윙 스피드가 나오지도 않아. 이게 지금 손목 있는데도 지금, 어? 그리고 이게 야구 선수들이 커스텀으로 만드는 건데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우리 아들내미 이름을 새겨왔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아들님의 이름이 나오니까 요거는 내가 공개할 수 없고 방망이 윗부분 요거 이제 공개를 하면 이 방망이로 이제 그 마이크를 약간 때리는 듯한 내가 이렇게 모양새를 좀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좋을 것 같네. 잠깐만, 방망이 대가리에 먼지가 좀 묻어가지고 그래도 또 사진 찍는데 예상 대가리에 먼지는 좀 닦고 찍어줘야 되지 않겠어. 이게 방망이 이제 세워놨더니 먼지가 좀 묻었네. 그래,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먼지 한번 닦아주고. 자, 먼지 닦는 뭐 ASMR이냐 지금. 이렇게 뭐 닦는 소리 나죠. 자, 그리고 이제 구타는 약간 느낌을 줘야 되니까 그 마이크에다가 내가 그 이 방망이를 대가리로 치면 마이크가 좀 상할 수 있으니까 손모가지를 갖다 마이크를 톡톡 쳐볼게. 자,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치고 그 허벅지 옛날에 때리는 거 있잖아. 10대를 내가 때리도록 하겠다. 10대 이제. 자. 자, 정확히 10대. 자, 정확히 10대 때렸어. 10대. 자, 방망이 이제 치우고. 야, 근데 저 방망이로 맞으면 진짜 사람 죽겠다, 죽겠어. 사망이지, 저 사망이야. 자, 방망이 사진 이제 올려줄게요. 이게 진짜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이 쓰는 거라고. 그때 거기 방맹이 만드는 공장 가보니까 그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거든요. 한 30분 정도 방망이를 만드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가장 잘 치는 타자들 이런 게 막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책꽂이 같은 게 있어. 거기 방망이가 꼽혀 있는데 이름이 다 써 있더라고. 그 실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 현직으로 뛰고 있는 현역으로.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건 다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나무가 이제 그 방망이 나무 소재도 다 선호하는 게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근데 그 당시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야, 정해주시지 왜 우리가 정하게 하냐고. 몇 대? 내가 10대 때렸잖아. 아까 소리 났잖아. 이렇게 10대 톡톡톡톡 했잖아. 근데 그때 유행하는 게 뭐냐면 지금 방망이 손잡이가 나오지만 이거보다 더 얇게 약간 만들어가지고 스윙 스피드를 올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손모가지를 얇게 만드니까 방망이가 많이 부러지는 거야. 근데 이게 방망이가 비싸잖아. 어? 그래서 이제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방망이가 비싸니까 그 자기네들이 이제 좀 착한 애들은 방망이를 한 30개 이렇게 사. 그러면 방망이 30개면 얼마야? 하나에 20만 원만 잡아도, 어?
600만 원이잖아. 그럼 한 1000만 원어치 방망이 사가지고 마이너리그 애들한테 막 보내주고 그런다고. 근데 보면은 그런 애들이 또 잘 돼요. 어? 아마 추신수도 그렇게 했었을 거야. 내가 그렇게 했다고 들은 것 같거든. 뭐 박찬호 이런 선수들도 내가 예전에 박찬호 그 영상 올려준 거 한 번 더 올려줄게. 박찬호 선수가 이제 대단하거든. 잘 나가다가 마이너리그로 한번 내려갔었어. 내 선수 생활 한번 접을 뻔 하다가 거기서 이제 마이너리그 가서 그 가면 먹는 게 형편없다고 하잖아. 딱 상상이 돼 나도. 뭐 햄버거나 먹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마이너리그 선수 뛰는 애들은 햄버거도 잘 못 먹고 투잡을 뛰는 애들이야 보통. 근데 야구를 하면서 투잡을 뛰어봐야 얼마나 받겠냐고. 그러니까 제대로 못 먹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박찬호가 내려가 있는 동안은 애들이 맨날 뷔페를 먹는 거야. 박찬호가 돈이 많으니까 애들 데리고 가갖고 막 햄버거도 사주고 나초도 사주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이것저것.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또 이렇게 그 뭐야 리더로서 이렇게 또 가르쳐도 주고. 마이너 애들 투잡 떼야지. 왜냐면 투잡 안 뛰면 먹고 살 수가 없어. 어?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연습이 제대로 되겠냐. 그리고 마이너도 애들이 이렇게 투어를 한단 말이야. 버스 타고 댕겨 걔네들 다. 근데 미국 버스를 안 타보신 분은 잘 모를 텐데 미국 버스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 미국 버스 타고 한 4시간 이상 이렇게 타보면 허리 아작나. 허리 아작나고 이거는 뭐 좀 투머치인데 한 번은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도 뭐 이렇게 마른 편은 아니야. 덩치가 약간 있는데 미국에 가면 내가 약간 살집이 살짝 있는 편인데 미국 가면 내가 뚱뚱이가 아닌 거야. 뭐 한국에서도 그렇게 뚱뚱이는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약간만 해도 뚱뚱하다 그러잖아. 근데 미국 가면 뭐 애들이 워낙 뚱뚱하니까. 그리고 미국 여자들이 엄청 많이 먹어. 여자들 그 식사량이 웬만한 우리나라 남자보다 많이 먹어. 우리나라 남자보다 많이 먹어. 왜냐면 이제 미국 여자들이 키도 크고 운동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진짜 많이 먹어.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순두부찌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LA 같은 데 가서 이렇게 LA나 뉴욕 LA나 뉴욕에 가서 먹어보면 우리는 이제 그 뚝배기가 되게 조그맣게 나오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그따위로 줬다가는 진짜 뺨싸대기 스매싱이야.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걸 먹으라는 거냐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그 뚝배기 잘 생각해봐. 완전 소짜 우리는 이 정도 주잖아. 가면 순두부찌개 1인용. 걔네는 쉽게 얘기해서 1인분으로 주는 게 우리나라 2인분 뚝배기야. 2인분 뚝배기. 그리고 야채 이런 게 물가 대비 싸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는 보면 1인용 뚝배기도 가득 안 담아주잖아. 걔네는 2인용 뚝배기에 가득 풀로 담아줘야 돼. 끝까지. 안 그러면 풀로 담고 위에 수북하게 싸줘야 돼. 이렇게 건더기 같은 걸. 고기나 이런 거. 그렇게 안 해주면 미국은 장사가 안 되는 나라야. 근데 미국 여자들이 그걸 혼자 다 먹는다고. 2인분 가까운 되는 거를. 어? 어쨌든 간에 그렇고. 뭔 얘기하다 지금 순두부까지 나왔냐 지금 배고프게. 어? 방망이 얘기하다가 지금 하여튼. 그리고 저스트도 있잖아. 24원까지 안 내려와가지고 내가 25원인가 26원쯤에 어? 잡아줬잖아. 그리고 오늘 얼마까지 올랐어? 어저껜가 42원까지 갔잖아. 그럼 그때 팔았어야지. 어? 그거를 이제 다 내려온 다음에 나한테 물어봐요. 저스트 얼마에 팔면 될까요? 버스다 이씨 떠났어 이 씨뱅구리야. 그거를 씨 26원인가 잡아줬는데 40 얼마 가면 다 던져야지. 아 씨봉이들 진짜 눈치도 드럽게 없어요. 내가 저스트를 좋아해서 추천하는 게 아니잖아. 박스권으로만 딱 잡아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카바 잘 들고 있고 카바 봐봐. 카바 차트가 얼마나 아름답냐 지금 씨봉이들아. 약간 오르는 척 하다가 지금 봐봐. 약간 오르는 척 하다가 지금 이제 아주 건강하게 지금 적당히 눌러주면서 지금 뭐야
이제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 이제 이륙 준비하고 있잖아, 이륙 준비. 어? 근데 이걸 쫄아가지고, 어? 개미들이 어떻게 하냐면, 투자를, 잘 봐봐. 밑에서 사라고 할 땐 안 사다가 위에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 사요, 여기서 이제. 이게 색깔이 왜 안 바뀌노? 자, 색깔, 이렇게 됐잖아요. 그 여기서 사가지고 버티면 되는데, 이걸 있잖아. 이 밑에 여기서 손절을 해, 씨뱅이들이. 비웅신같이. 그럴 거면 코인 접으라고, 씨뱅이들아. 카바가 진짜 저점이 지금 얼마나 된다고 쫄아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뭐 사네, 마네, 뭐 지지고 복네. 아유, 진짜. 그런 새끼들은 카바 사지 마! 사지 말란 말이야. 징징댈 새끼들은. 어? 징징댈 놈들은 네가 사고 싶은 거 사, 그러면. 하여튼 더럽게 징징대. 지금 카바 매수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유, 진짜, 씨. 귀가 혜태 귀냐? 눈깔이 혜태 눈깔이고 귀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럴 때는 팔랑귀가 되란 말이야! 내가, 어? 카바를 내가 있잖아. 내 이름을 걸고 유튜브에 단독 영상으로 올렸는데. 이거는 최소 시드에서, 내 시드에서 10% 정도는 묶고 들고 가야지, 씨뱅이들아. 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잖아, 오브스. 그러면 너희는 있잖아, 시드에서 최소한 카바 10%, 오브스 10%. 이건 장기로 들고 가야지, 장투로. 카바가 손실 받쳐주나요? 너는 사지마, 씨방새야. 그따위로 물어보려면. 물어보는 새끼는 사지 말라고. 물어보지 마! 물어볼 놈들은 사지도 마, 씨뱅이들아. 니네는 사도 있잖아, 또 징징댈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씨뱅이들아. 사지 마! 사지 마라 말이야. 하여튼 씨뱅이들. 아유, 씨. 저번에 1500원짜리에도 왔으면 또 샀으면 얼마 좋아. 방망이 꺼낸다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뭐 얘기했어. 크로미아도 얘기해놨고, 24원 왔을 때 잡으라고. 그 다음에 센티넬.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 세타 토큰이 터진 것처럼, 세타 토큰이 얼마에서 출발했냐면 50원에서 출발한 거야. 자, 이런 이제 유망 종목들을 미리 잡아놓고 올해 초에 지금 농사 짓는 시기야. 지금 이제 모내기도 안 했어. 이제 모내기 하는 거야, 모내기. 자,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 진득하게 기다리면, 어? 예를 들면 한 달, 두 달, 세 달 기다리면 이게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올라간 거를 지금 못 따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라이트코인을 20만원에 처물리지, 씨방새야. 아, 진짜 씨방새들. 오늘은 지금 뭐야, 비트가 어저께 조금 급격하게 올랐잖아. 어? 그러니까 비트가 약간 쉬어가는 거라고 지금. 근데 그걸 쫄아가지고 지금 다른 톡방은 뭐라는 줄 알아? 비트가 폭락하고 있대. 아이 씨뱅이들. 그리고 비트가 밉대. 비트가 밉긴 뭐가 왜요? 비트가 이렇게 가주니까 알트가 가는 건데, 비트한테 고마워해야지. 야, 니네가 솔직히 비트한테 뭐 커피 한 잔 사줘봤냐? 아니, 따져봐봐. 니네가 비트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어? 비트한테 무슨 뭐 커피 한 잔 사줘봤어. 밥을 한 끼 사줘봤어. 4원 끝나면 3원이냐고? 4원이 지금 약간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지금 옆으로 끌고 가잖아. 그러면 일요일날 조정이 꼭 안 나오고 월요일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건 내가 상황 보고 얘기해 줄 거야. 비트가 지금 옆으로 더 기는 이제 분위기잖아. 그리고 폴카닷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잡으면 안 된다고. 어? 왜? 자, 일봉상 봐봐. 폴카닷은 지금 밀리면 12,500원까지는 그냥 밀린다고, 얘는. 어?
내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 폴카닷은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 지금 이 자리까지. 그래야 얘가 올라가든 말든지 그게 다 각이 나오지. 폴카닷 지금 얼마에서 오른지도 모르고 폴카닷 5천원에서 올라간 거 5천원에서. 자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돌 가능성이 있냐면 만원도 봐야 돼. 만원짜리도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요건 다시 그리자. 폴카다 지금 막 빨리 손들어. 폴카다 지금 매수하려고 생각했던 새끼들 손들어. 손들어 폴카다. 자 폴카다 오늘 몰래 샀거나 매수했거나 사려고 눈독 들이고 있었다 속. 내가 니네 그거 막으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일부러. 왜? 니네 눈에는 마구미가 꼈단 말이야. 마구미가. 야 시총 6위 종목이 지금 3배가 올랐어 단기간에. 어? 얘가 왜 오른 거냐면 여기가 지금 연봉이 바뀌기 전이었잖아. 연봉이 지금 이렇게 주봉으로 봐도 연봉이 바뀌면서 얘가 수작질 해갖고 한번 올린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연 초반에 있잖아 혼자 달린 놈은 1년 내내 고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다? 첫 끝발이 개끝발일 수 있다고. 자 첫 끝발이 개끝발. 근데 너희들은 뭐야? 야 첫 끝발이 좋아.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야 돼. 오르는 놈이 오를 거야. 야 이 시봉이들아 지금 폴카닷을 15,000원에 잡는 건 뭐야? 라이트 코인 코인으로 비유하면 16만원에 잡는 거야. 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리플로 치면 얼마야? 리플로 치면 750원에 사는 거야. 폴카다 지금 매수하면 어 자자자자자자 아 너는 센티넬 물어보지 마. 너 채팅 금지. 아 시봉이들 이제 시봉이 같은 말하면 채팅 금지시키겠어. 센티넬이 올해 내가 중장투로 본다 그랬잖아. 어? 센티넬 봐봐. 그럼 지금 제일 사기 좋은 게 세레곤 오브스예요. 오브스네요. 오브스 좋지. 오브스가 저점이 9.75원 밖에 안 돼. 지금 뭐야? 밀려봐야 10원이야. 밀려봐야. 근데 10원 가면 어떻게 돼? 10원 가면 더 좋다고. 10원으로 갔다가 팍 올라올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왜 안 사? 한 열흘 전쯤에 100% 펌핑을 했었어. 그리고 어젠가 또 조금 올랐었어. 매집이라고 매집. 그래 학교 댕겨와. 자 오브스 내가 봐줄게요. 이게 지금 뭐야 물량 매집하고 있는 거잖아 시봉이들아. 세력이 물량 매집할 때 니네들한테 티나게 해주는 줄 알아? 아네야. 아 내가 이런 것까지 비밀을 다 가르쳐줘야 되냐? 이거 봐 이 윗꼬리들이 왜 나오는 줄 알아? 윗꼬리들이? 야 이 바보 같은 새끼들이 니네한테 돈 퍼주려고 이렇게 윗꼬리를 달겠냐? 이 윗꼬리가 왜 달리는데 이게 오브스가 평소에 물량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물량 모으려면 위에 거지 싹쓸이 해가지고 긁어야지 이 물량을 모을 거 아니야. 이게 매집봉이라고. 매집봉. 어? 자 근데 매집봉이 나왔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매집봉이 나왔는데 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시봉이들아 바로 올리면 니네들이 타니까 그렇지. 시봉이들아 바로 올리면 개미들이 타니까. 자꾸 흔들어서 이건 안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근데 이거 말고 너희들을 속이는 게 이런 종목이야. 그 물론 수익이 우리가 낮지만 예를 들어볼게.
이게 모스코인 같은 게 니네들이 이제 당하는 거야. 우리는 먹었지 물론. 근데 봐봐. 아 몰라. 뭐야 풍선? 어 풍선 땡큐. 일단 풍선은 뭐 주는 거는 받아야지. 땡큐. 자 봐봐. 우리가 밑에서 잡았잖아 이렇게. 이 골파기 나올 때 잡았단 말이야. 잡아가지고 어떻게 돼? 우리 위에서 팔고 튀면 돼. 튀고 나중에 또 잡으면 돼. 근데 분명히 어떻게 개미들이 어디서 처물렸을 거냐면 너희들도 나한테 물어봤잖아. 모스 잡아도 되냐고. 어? 여기서 개미들이 다 처물렸다고. 여기서 안 봐도 비디오야. 개미들은 다 여기서 처물렸다고. 그럼 어떻게 돼? 존버지 뭐 이제 존버해야지 올릴 때까지.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물리면 제일 잘하는 게 존버 아니야, 존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개미들이 여기까지 이제 물려 쳐 물렸기 때문에 여기 한 여기서부터 여기 개미들이 쳐 물려 있잖아. 당분간은 여기까지 잘 안 가. 어? 하여튼 쳐 물린 것들은 알아서 해. 나는 밑에서 추천해 줬어. 어? 니네들이 알아서 해, 쳐 물린 거는. 말도 드럽게 안 들어 쳐먹어요. 그 D마켓 같은 거는 기다리라고. 얘가 지금 어? D마켓이 봐봐. D마켓 왜 안 가는 줄 알아 지금? 안 가는 척 하는 거야. 안 가는 척. 크게 갈 애들은 가는 척을 안 해. 안 갈 것처럼 진을 다 빼지 이렇게.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안 가요? 너네들이 내려야 출발하지 이 씨뱅이들아. 자꾸 물어보니까 안 가는 거야. 자 오늘 볼 거 없고. 자 아크 이런 거 주스라고. 아크 지금 또 400원대 초반 오잖아 또. 아크 다 내가 뭐한 노래니까. 아크 아크는 있잖아 혼자 가요토텐 1위 할 때 팔으라고. 아 자꾸 물어보지 마. 알아서 해 이제. 자꾸 CB 같은 거 사지 말고. 어? 그 내가 너네들 진짜 싫어하면 CB를 추천했을 거야. 170 얼마야? 172원이야. 이게 얼마에서 그런 건지 알아? 28원에 추천했어 우리는. 막 CB 막 또 사라 질러라 막. CB 사. CB 사. 자 CB 사라. 풀매수. 어? CB 풀매수해 빨리. 쫄딱 뒤지고 싶으면. 어? 사냐고? 아이 미친놈이. 사지 말라고 씨방새야. 말기 못 알아쳐먹냐. 뒤지고 싶으면 씨빅을 사라고. 아 또 써줘. 내 씨빅 사지마. 아 또 씨방이들 또 어, 반대로 얘기한 건데 또 씨빅 사라는 줄 알고 또 풀매수 땡겨갖고 또 반토막을 하지 말고. 안 오른 걸 사라 제발 좀. 안 오른 거를. 내가 그렇게 얘기 많이 해주는데 내가 제일 답답한 데가 뭔지 알아? 추천을 업비트하고 빗썸하고 한 40개 50개를 해줬는데 50개 이제 좁혀줬잖아 종목을.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사면 되는데 잘 또 물어봐요. 살 게 없대. 어? 또 추천해달래. 아 진짜 반으로 죽일까 아주 그냥. 야 업비트하고 빗썸에서 예를 들면 240개 종목이 있는데 어? 그 중에서 어? 한 20% 정도로 선택과 집중. 파레토버츠 몰라? 20% 정도로 좁혀줬잖아. 그럼 너희는 그 중에 이제 알아서 쇼핑을 잘하면 되잖아. 가격대 골라가지고 분산해가지고. 그리고 순환매 기다리면 그냥 먹는 건데 그거를 꼭 또 얘기해준 거 아닌 것도 찝쩍대다가 쳐 물려갖고 1대1 오질 않나? 얘기해준 거는 또 사라고 한 가격대는 안 사고 20원짜리를 또 30원에 사고 있지 않나? 아유 속 터져 진짜 내가 씨. 아이씨. 야 나도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지금 뭐 그 일단 비트코인으로 마무리할게. 비트코인 쫄 거 없고 지금 내려간 것들 내가 추천한 거 있잖아 모으라고. 출발한 애들 빼고 모스코인 이런 건 이제 반등을 물론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거 빼고 버리고 안 이제 간 애들은 이제 체크해서 빼. 안 간 애들 중에서 이제 골고루 뭐 1,000원대도 하나 사고 500원짜리 하나 사고 100원대 하나 사고 10원대 하나 사고 10원 이하로 하나 사고 이렇게 골고루 사란 말이야.
아, 리플은 340원 간다고. 너 방송 들으라고 내꺼. 내꺼 유튜브 찾아봐. 리플 특집 있어, 리플 특집.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기다리란 말이야. 아, 일요일날 현금화는 내가 다시 얘기해줄게. 뭘 벌써부터 쫄고 지랄이야. 지금 추세로 가면은 월요일까지도 상승세가 갈 수 있어. 요번에 횡보를 조금 더 하면서 가는 스타일로 가고 있다고. 그리고 코스모스나 폴카닷 이렇게 좀 대형주 또 중형주 이런 것도 좀 올라주고. 그리고 카톡방에 내가 새벽에 이 씨뱅이들아 니네 투자 잘하라고 새벽에까지 내가 어? 졸면서 어? 저기 봐 종목 사진도 올려줬구만. 그리고 어떤 씨방새가 이거 물어보던데 파일로 주면 안되냐고. 야 그건 나한테 예의에 어긋난 말이지. 내가 씨 고생해서 만든건데 그 파일을 받겠다 그러면 그냥 날로 먹겠다는 얘기 아니야. 왜 너한테 가면 너한테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이게 돌아댕기면 어? 우리 방에 어? 주특기가 하나 사라지는데 어? 이 씨방새가 내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웨폰 웨폰 중에서 하나인데. 그리고 니네 그거 갖고 와도 있잖아. 게으르면 그거 업데이트 못해 니네들은. 게으르면 게으르면 업데이트 못해. 무슨 말인지 알아?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꾸준하게 한다는 게 다른 거야. 그리고 필요할 때 이게 너희들한테 필요한 시점이 되면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라도 해서 니네들한테 준다고.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뭐라 그랬어.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프린터를 사라고. 프린터를. 그래서 프린터도 추천해줬잖아. 어? 레이저로 사라고. 레이저로. 잉크젯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 막상 써보면 고장도 잘 나고 그냥 한 방에 쭉쭉 나오게 레이저로 사란 말이야. 그래서 매일매일 있잖아. 출력해가지고 거기다 메모하고 공부해가면서 니네들이 해봐. 죽을똥 살똥. 그래야 돈을 벌지. 어디 씨뱅이들이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고 카톡방에서 톡톡 어? 가만히 쳐 자다가 어? 추천해줄 것 뭐 없어요 뭐 이딴 소리나 하고 자빠졌고. 진짜 반으로 죽여버린다 아주. 내가 추천해준 것도 위에 잔뜩 있는데 벽타기 안 하는 새끼들 내가 볼 거야. 벽타기 제대로 안 하는 애들 있거든. 사우정 같은 애들 한두 번은 내가 봐줄 거야. 한 세 번까지 봐줄 건데 지속적으로 그러는 인간들이 눈에 띄면 그냥 내 기분 안 좋을 때 바로 강태 스매싱이다. 알겠어? 지금 너희들 멘탈들이 지금 바사삭한 상태라 가지고 낮에 내가 지금 멘탈 잡아준 거야. 그리고 오늘 지금 낮에 이거 잡은 거는 사실 뭐 유튜브 올릴 것도 아닌데 그래도 또 이제 제 방으로 또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별 제목도 안 달고 대충 그냥 올리긴 할 거야. 영상을 꾸준히 올리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얘기하잖아. 매일 댓글 100개 어? 달아. 해이해지면 안 돼. 매일 댓글 100개 이상 달아. 100개만 딱 닫지 말고 100개 200개 다르라고. 그래야 코인 시장이 살아난다. 왜? 그런 걸 보고 자꾸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코인 시장이 잘 되나 보다. 유망한가 보다. 근데 기껏 뭐 댓글이 뭐 한두 개 달려 있어. 그럼 너희 같으면 투자하고 싶겠냐? 하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그 댓글 하나 다는 게 그렇게 힘드냐? 어? 그 매일 그냥 이렇게 영상 봤으면은 뭐 수익 났다 그러면 수익 났다고 달고 그냥 별거 없으면 이제 감사하다고 달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영상이 기대된다 뭐 이렇게 달 수도 있고. 그 말 몇 줄 쓰는 게 그렇게 힘드냐? 아 진짜 답답이들. 아유 답답하다. 내가 얘기했잖아. 너희들이 나를 크게 만들고 내가 너희들을 크게 만들고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어? 같이 가야 된다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팀플레이 팀워크가 중요한 거야.
이게 강한 팀은, 자, 우리가 지금 569명이야. 내가 봤을 때는 전투력으로 따지면, 다른데 웬만한 방 있잖아. 5,000명 방이 있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보다 나. 이거보다 낫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정예부대화 되고 있으니까. 정예부대. 어? 왜? 쓸데없이 그냥 눈팅이나고 이런 사람은 계속 내가 속가내고 있지. 제대로 방송 들으면서 공부하고, 어? 어차피 코인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 니네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려면 내가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한데 나를 천일 동안 따라다녀야 돼. 지치지 말고. 3년은 따라다녀야 돼. 1년 갖고 안 돼. 니네들 보니까 1년 갖고는 택도 없어. 어? 어설프게 뭐 1년 이렇게 해갖고 될 것도 아니고 한 3년은 따라다녀야 돼. 3년. 그러면 이제 투자에 대해서 주식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거야. 천일 안에 고수되면 거저먹는 거라고? 한번 해봐. 근데 너희들은 지금 자세가 글러먹은 게 어? 구독하는 거 보면 알아. 왜? 야, 학원비를 먼저 내고 씨 학원을 다니는 거지? 어? 내가 학원비를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정신 상태를. 어? 내가 저거 아 언제 또 안 들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구독을 안 하겠지. 비코 위아래 어떻게 보냐고? 비코는 지금 횡보하다가 다시 쌍봉으로 갈 거라니까? 4,800원 이제 거기 가서 거기서 대가리 두들기고 거기서 잘 싸우면 위로 또 5,000원 뚫고 가는 거고. 어? 아니면 또 다시 약간 조정하고 밀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보겠지. 근데 왜 시간이 필요하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아래 이평선들이 따라 올라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 봐봐. 일봉인데 60일선은 지금 2,700밖에 안 돼. 20일선은 어디야? 3,800이고 120일선은 그 밑에 있어. 근데 뭐야? 이게 완전히 지금 정배열이잖아. 정배열. 근데 이게 다시 좀 좁혀지려면 얘네들 올라오고 얘네들 내려가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 차트에서 선 긋는 거, 야. 야, 시봉이들아, 선 긋는 거는, 자, 선 어설프게 긋지 말고, 선 2년은 넘어야 돼. 계속. 어설프게 선 긋지 마. 한 2년, 3년 따라다니다 보면 어느 날 니네들이 알아서 선을 긋고 있다고. 나도 그랬어. 나도 선 거 본 적 한 번도 없거든? 근데 너희들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선을 그은 게 6개월 전이야. 근데 어떻게 걷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선을 긋고 있더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진짜. 그게 쌓이면은 어느 순간에 탁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선을 연습한 적도 없어 나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막 선을 긋고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게 되게 잘 맞아. 그게 뭐야? 이제 선을 긋는 게 내게 된 거지. 근데 그걸 있잖아 너희들은 선 긋는 거 가르쳐주세요 막 이러거든? 그거는 니네 내공이 종합돼서 나오면 이제 그때 나오는 거야. 오픈 책방 우리 거 안 돼가지고 내 카카오에다 신고해놨다니까. 아니 저기 에이 뭐야 그거. 그리고 쪽지 보내라 그랬잖아! 안 오면은 머리들이 이렇게 안 돌아가냐. 안 되면 뭐 쪽지를 보내든 뭐 어? 하면 되지. 아 씨방새 쪽지 보내줄게. 아 야 요즘 같은 세상에 씨 어떻게 어? 수소문 하면 다 되겠구만은. 그거를 몰라가지고 어디 갔어? 그래서 코인 갚아 되겠냐 니가? 쪽지도 하나 못 보내는 놈이. 아우 씨방새. 보냈어 지금 보냈어. 그 니가 보냈어야지 씨방새야. 내가 이게 보내게 만들어. 어? 자 나도 이제 밥도 좀 먹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리고 톡방에서 있잖아 이럴 시간 있으면 닉네임도 좀 바꾸고 재밌게 놀아.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리면 된다고. 아 이렇게 조급해가지고. 하루에 코인 시장이 24시간 열리고 365일 열린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니네들이 어떻게 버틸라고 그래. 참을성 없으면 코인 접어 그냥. 아 오케이. 내가 오늘 일부러 점심때 지금 정신교육 강화 차원에서 좀 빡시게 좀 한 거니까 어?
쫄지 말고 지시대로 잘 따르면 된다. 알겠느냐? 자, 아까 그 계륜미님이 멘탈 잡아달라고 했는데 계륜미님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누가 얘기한 거야 아까 방송해달라고? 근데 정작 본인은 안 들어온 거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뭐야, 방송해달라고 그러고 정작 본인은 안 들어왔네? 안 들어왔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아니면 라디오 모드로 듣고 있을 수도 있지. 라디오 모드로. 뭐 본인이 얘기하고 일부러 안 들, 아 일부러 안 듣지 않았겠지. 뭔가 이제 사회 사정이 있겠지.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야. 의리, 의리. 이거 뭐야? V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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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리. 뭐 이렇게 하잖아, 김보성이. VMAX 광고 들어오겠다 잘못하면. 나 그딴 거 필요 없는데 나는. 난 그런 보조식품 이런 거는. 정력에 관계된 이런 거는 전혀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조도 안 먹어. VMAX 조도 안 먹어, 나는. 단, 나는 너희들의 사랑은 먹고 싶다, 사랑은. 어? 너희들의 사랑은, 어? 나는 당분간 댓글로 표현을 받겠다. 하루 100개 이상. 야, 이게 뭐 어렵냐, 씨뱅이들아? 사랑한다고 거짓말만 치지 말고 사랑을 표현해라. 바지를 왜 내려 이씨. 내가 무슨 뭐 나훈아야. 아, 이모티콘을 받아달라고? 뭐 이모티콘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야. 야, 알았어. 성대모사는 뭐 할 줄 모르는데. 아우, 나 쟤 싫다고. 내 스타일 아니라고 내가 이씨. 너는 놔두라고! 신명호는 놔두라고! 어? 비트코인은 제발 놔두라고! 어? 자, 알아서 놔두시고. 자꾸 이제 소리 지르면 또 옆집에서, 우리 옆집에 또 애기도 있고 그런데, 애기가 자다 깰 수 있어. 딸내미가 있거든, 이쁘장한 애기가. 걔가 또 낮잠 자고 깰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 하고. 나는 간단하게 이제 오징어 짬뽕에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고명 좀 얹어가지고 좀 먹도록 하겠다. 아,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은 뭐 항상 하지만 9시에 만나는 걸로. 예림이 왔네. 예림이. 그 예림이 아저씨는 목소리가 어떻더라? 그 예림이한테 이렇게 사랑에 빠진 아저씨 있었잖아, 타짜에서. 예림이 그렇게 했나? 예림이한테 푹 빠져가지고 말이야. 사령관 참고로 김혜수도 이제 바로 2m 앞에서 본 적이 있어. 김혜수 본 얘기도 내가 해주고. 연예인들은 내가 본 사람이 많으니까 뭐 내가 해줄 얘기는 많아. 이렇게 3000포로 빠질 때는 조금 잡아줄 때가 필요할 수도 있어 이제. 코인 방송에서 이제 이상한 방송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3000포로 빠질 땐 좀 잡아주고. 그리고 좀 지난 거 얘기할 때 또 깜빡깜빡해. 나이가 들어갖고 이제. 왜? 48세입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두 살만 더 먹으면 50이야. 아우, 내가 씨, 초등학교 3학년 때 컴퓨터 만지고 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씨, 벌써 48세가 됐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이게. 그 20대 초반 애들은 저기 뭐 아빠라고 불러 이 씨뱅이들아. 니네 아버지 버려. 3000포도 좀 적당히 가지. 너무 많이 가면 미리 축하드린다고? 너는 나이 안 먹을 줄 알아, 씨뱅아. 응? 그리고 요즘에 48살이면 있잖아. 어려, 어려. 옛날로 치면은 지금 48이면 옛날에 한 35세 정도 되는 거야. 왜 35년에 안 쳐지냐, 이게. 그래서 키버지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잖아. 걔네들이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형이라고 부르기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제 키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딸은 몇 살이야? 지금 뭐야? 이제 저기 봐. 8, 9, 10. 11살이지. 11이지, 11. 11. 아,
아, 보통이 아니야. 나 닮아가지고 보통이 아니야. 호불호가 확실하고 음식도 이제 먹으면 평점이 5.0 아니면 3.8이야. 둘 중에 하나지 뭐 중간은 있을 수가 없어. 자, 딸내미하고 또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9시에 방송하고 지금 주말에 이제 너희들 또 돈 벌게 해줘야 되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 이제 아침 9시, 저녁 9시 이렇게 두 번 방송 나갈 거야. 그러니까 아, 애가 코인을 뭘 알아? 모르지. 봐도 모르지. 그냥 뭐 비트코인인가 보다 이 정도는 알지. 뭐 알겠어. 애들이 그 관심이 있냐? 니네 같은 관심이 있겠냐? 메이플 그러면, 아 근데 메이플 스토리 좋아하는데 중독될까봐 내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메이플 스토리에 나오는 애들 그림만 그리는 거야. 그림만 그리는 거야. 메이플 스토리 나온 애들. 그리고 애가 내가 착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얘기 해줄 건데 자 그래 오늘 방송에서 내가 자제력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초등학교 때 섰다 쳤다고? 야, 씨,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너는 입을 닫아라. 야, 11살짜리한테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씨뱅이가. 니 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냐? 야, 농담을 해도 있잖아.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야. 11살짜리가 무슨, 코인을 해. 말같이도 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개콘이 망한 거야. 어? 제대로 안 해가지고. 하여튼 알았고, 그, 오늘 내가 자제력에 대한 얘기를. 아, 스마트폰 중독 아니야. 우리 딸은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 되는 이유가 애들이 취미가 없으면 스마트폰에 빠지는 거야. 피아노도 치고 그림도 그리고 막 이러면 취미가 다양하게 있는 애들은 스마트폰에 중독이 안 돼. 그게 없는 애들만 스마트폰만 보는 거야.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내가 좀 하여튼 오늘 자제력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해주면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찔릴 거야. 이게 인내력에 대한 얘기거든. 이게 자녀 교육하고 또 상관이 있어요. 근데 메모해놓을게. 그 인내력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줄 테니까 펌핑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고 어저께 이제 적당히 얘기했고 좀 자세히 얘기해줄 거고 펌핑에 대한 거 뭐 자제력에 대한 거 이런 거 얘기해줄 테니까 자 오케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그 아마 오늘 들은 상태가 좀 좋을 거야. 내가 그 스피커 노이즈를 조금 더 내가 또 노력해갖고 조금 더 줄였거든. 나쁘지 않을 거고 자, 이만 정리하도록 하겠다. 이상, 바이바이. 저녁 때 봐.